시베리아의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바람 같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람 같은 삶도 마주했습니다. 이곳에 자연을 닮은 사람들의 꿈이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횡단열차는 겨울의 시베리아를 달립니다. 북한의 땅에도 온기가 싹트고 예술이 꽃핍니다. 시간이 흘러도 빛바라지 않는 시베리아의 꽃. 그 빛을 따라갑니다. 겨울의 시베리아를 달리는 낭만여행. 광활한 초원을 떠나 저는 예카체린부르크로 향합니다. 그곳에 횡단열차가 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를 순백의 눈이 밝힙니다. 저는 지금 페름으로 가기 위해서 예카체린부르크 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카체린부르크 역에서 다시 페름으로 가는 기차를 갈아타려고요. 지금 예카체린부르크에도 지금 엄청나게 눈이 오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위치한 도시 예카체린부르크는 제정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가 처형당한 피의 성당이라 불리는 그리스도 부활 성당을 비롯한 고풍스러운 유럽식 건물이 빛나는 곳입니다.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예카체린부르크 역.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시베리아 횡단열차는 직행과 구간행으로 나뉘는데요. 저는 페름까지 달리는 구간열차를 탈 예정입니다. 페름. 네. 예카체린부르크에서 페름까지 일반 속으로 약 2만 원 정도 합니다. 페름까지의 거리는 약 400여 킬로미터. 열차로 5시간 정도를 달려야 합니다. 제가 선택한 일반석은 객실 하나를 6명이 사용하는 가장 저렴한 좌석입니다. 객실 자체가 개방돼 있어 쉽게 교류할 수 있지만 그만큼 조심해야 하죠. 지금 여기는 이렇게 열려진 공간이고 또 밤이 12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낮춰야지 되고 조심스럽습니다. 때문에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게 대부분 일찍 잠을 청합니다. 어느새 눈발도 잠잠해지고 오직 횡단열차만 깨어있는 것 같은 밤입니다. 이 밤을 뚫고 저는 철도 교통의 요충지 페름으로 향합니다. 열차를 타고 내리면서 시계를 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횡단열차가 7개의 시간대를 지나기 때문에 시간을 계산하는 거죠. 지금 저 앞에 가리키는 시간표를 보니까 지금이 3시 1분
모스크바 시간으로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페름, 제가 지금 막 도착한 이 페름 시간으로는 새벽 5시가 되겠습니다. 아침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기온은 저기 보니까 영하 1도. 이곳은 다른 지역하고 달리 좀 살만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잠든 것 같은 새벽, 그 정적을 깨고 시내 외곽을 향해 달립니다. 지금 한 8시쯤 됐는데요. 바깥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깜깜합니다. 시베리아에 해가 점점 짧아지고 있고 겨울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약 2시간을 달리다 보니 산과 강과 숲속에 안겨있는 숙순지역의 작은 마을 그라스니 루크에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곳은 러시아의 전통 주전자인 사모바라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차 문화가 가장 먼저 들어온 곳이 바로 여기 숙순 지역이랍니다. 사모바르가 유명한 이유지요. 이렇게 틀어서 뜨거운 물 나오고 저 위에 끓여놓은 차 주전자. 예, 차야. 그럼 너 시도 슬로 취시. без чая? Да. Тоска. без чая я скучаю. 차 문화가 발달된 러시아에서 사모바르는 중요한 생필품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박물관까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숙순의 사모바르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곳이죠. Вот здесь мы рассказываем о Демидовых как о начале. То есть в 1651 году впервые было упоминание о Суксуне. И Суксу в переводе с тюркских наречий означает холодная или студеная вода. А Демидов сюда впервые своих помощников отправляет в 1727 году, и на маленькой речке, которая называлась Суксу, был искусственно создан водоем, то есть наш Суксунский пруд, и через два года пустили в действие железоделательный завод. 달코 다른 사모바르에서 오래전 손님에게 차 한 잔을 내어주던 시베리아 사람들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 마음은 그대로네요. 마카리 스타카이치. 예, 스타에 적셔서 찬물을 빨아먹으면 굉장히 답니다. 그래서 또 차를 이렇게 마시고 이게 숙순의 차 마시는 방법이라고. 차의 향기가 아담한 마을을 감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기도 느껴집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Откуда вы такие красавцы? А из Южной Кореи. Далеко. Да. Я слышал, что в поселке живут марийцы. Да, здесь все марийцы живут. Все марийцы. И в кончое, онтом марий, сарамдэй сарамдэй, марий маэрибида, ягига. Дайте заходите на чай. Спасибо. Замерзли поди с дальней дороги. Пошлите, давайте. 제가 지금 굉장히 운이 좋아가지고 단번에 마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차도. 마리인은 러시아인보다 먼저 시베리아에 정착한 민족입니다. 손님을 반갑게 맞는 것뿐 아니라 배치가로 집을 데우는 것 역시 이들의 오랜 전통이지요. 차 한 잔을 생각했는데 집밥을 한상 차려줍니다. 전통 빵도 있습니다. Сейчас у нас в клубе репетиция будет. Пойдемте на репетицию. А, да? Да. Да. 마침 마을 사람들이 모인다는군요.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에게 노래가 큰 의미가 있나 본데요. 궁금합니다. 벌써부터 흥겨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전통 의상을 입고 입을 맞추는 모습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아 했는데 역시나 이분들 마을의 합창단이랍니다. 종종 대회도 나가는 실력파라네요. 그런데 마리 사람들은 너무 친절해요. 어디 손금도 보시는 것 같아. 손금 보실 줄 알아서 이제 장수한답니다. по-марийски умеете? А, да, да, пожалуйста. По-марийски? По-русски. А по-марийски? Ну, не, не, не знаю. А, я бы говорил, мало хочу, а не уборюсь. А, не одно. Сай. Сай? Только сай? Нет, сай, сай это не пол, сай лиже нужно говорить. Сай лиже? Лиже. Сай просто переводится хорошо. А, да. А вот я хорошо скажу. Это приветствие разве? 어쩌면 이들은 마리의 문화인 언어를 노래로 지켜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 중 누군가는 음악 선생님이었고 누군가는 평범한 주부였다는군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다 같은 마리의 후예입니다. 그 자부심이 이들의 원동력이겠죠. 자시타? 아, 이게 우리 부적처럼. 어느새 제 어깨도 들썩입니다.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사람들. 이들의 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크라스니에 루크는 따뜻하고 유쾌한 마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겨울을 잊게 할 정도입니다. 우와, 이만한 고기들이 있습니다. 이만한 마치 황금어장 같은 이곳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양식장이랍니다. 야, 그런 송어를 송어들이 여기 가득 모여 있는데 이게 다 송어라네요. 물이 맑아서 미끼를 무는 게 다 보일 정도입니다. 여기는 물도 아주 깨끗하고 여기서 양식한 거는 뭐 영하 30도에도 얼지 않는 겨울 낚시 명소에서 실력 발휘를 해봅니다. 이번 여정 동안 낚시 실력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덕분에 꼬마 팬도 생겼습니다. 이거 뭐 가는 데마다 제가 다 잡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송어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곳에선 고기를 잡으면 즉석에서 혼재를 해준답니다. 훌륭한 송어 요리를 맛볼 수 있죠. 잘 손질해서 그대로 훈제합니다. 요리 방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절로 군침이 돕니다. 30분 정도. 불길이 세지면서 맛있는 냄새가 폴폴 풍겨옵니다. 작은 것도 나누는 사람 사는 냄새도 나고요. 깨끗한 자연과 따뜻한 사람들에게서 때묻지 않은 추억을 선물 받은 기분입니다. 꼬마 친구의 배웅에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네요.